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그렇지 않다. 절대 그런 일은 없다. 검경수 사건 조정으로 경찰의 막강한 권력을 몰아줄 때, 경찰 권력의 남용을 우려한 사람들에게 반대편 사람들이 설득하기 위해 자주 사용한 문장이 그렇지 않다. 경찰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경찰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가정을 두고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권력은 좀처럼 자제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권력이란 자신의 한계 내에서 최대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집중된 권력의 선의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어렵다는 이야기죠. 권력은 견제되지 않으면 항상 남용될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검찰개혁 운운하거나 검찰이 힘을 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일반 서민들에게 검찰을 만날 일은 아주 드뭅니다. 검찰을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청와대와 그 주변 사람들입니다. 이른바 거악들이라고 하죠. 큰 악입니다. 그런 악은 검찰을 만나게 되면 혼이 나게 되니까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경찰은 우리의 일상과 늘 함께 합니다. 중국의 공안처럼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게 되면 내 사무실이나 작업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덜락날락거리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압박을 가할 수가 있죠. 오공화국이나 그 이전에 경찰이 흔히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이른바 4 플러스 1 협의체에 의해서 가뭄에 콩을 볶아 먹듯이 빠르게 통과될 때그 법안이 보통 사람들의 일상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내다봤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경찰 공권력의 과잉 행사입니다. 경찰 자체의 과잉 행사보다는 정치 권력을 쥔 자들에 의해서 반대편을 괴롭히거나 반대편을 음해하거나 이런 수단이나 도구로 경찰 권력이 오용되고 남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례는 이미 청와대 사조에 따라서 울산지방경찰청이 죄 없는 사람의 죄를 만들어서 선거에 당락에 영향을 끼친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낱낱이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정치 경찰화 현상을 우려하게 됩니다. 선량한 국민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혹은 정치 권력이 반대편을 숙청하거나 제압하거나 제거하는 그런 목적으로 경찰 권력을 남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우려해 왔습니다. 다음 질문은 비대한 경찰 예고편입니다. 2월 24일 저녁 8시 무렵에 서울 잠실역에서 건장한 경찰관 두 명이 58세의 김모 씨 여성입니다. 양팔을 하나씩 잡고 팔을 뒤로 꺾은 다음에 수갑을 채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변 사람들이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면서 공론화됐습니다. 김 씨가 몸을 비틀거리면서 저항하자 경찰은 김 씨의 옷을 잡아 끌어 바닥에 꿇어 앉혔습니다. 김 씨가 일어나려고 하자 경찰은 김 씨의 머리를 밀어서 땅에 쳐박았습니다. 그런 뒤에 바닥에 엎드린 김씨등 위로 경찰관 두 명이 올라타서 수갑을 채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항의했습니다. 여경을 불러달라. 그렇지만 경찰은 완력을 그대로 행사했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알려지면서 주변 사람들의 굉장히 공분을 일으키게 되죠. 60세 여성이 무슨 중죄를 지었기에 경찰관 두 명이 완력을 행사해서 팔을 꺾은 다음에 수갑을 채우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일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좀 과하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공공장소에 소란을 피운 김 씨가 경찰관의 거듭된 신분증 제출 요구를, 경찰이 크게 제압한 중요한 이유는 세 번이나 신분증을 요구했지만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당사자인 58세의 김 씨는 시장을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신분증을 소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적법한 현행법 체포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0세의 시장 가는 아주머니가 무슨 현행법이 될수 있겠습니까? 결국 시장을 가던 그 여성은 신분증을 소지하는, 아지 않은 그런 죄목으로, 그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지가 불분명하다. 이런 죄목으로 수갑을 차게 된 겁니다. 경찰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 5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해당하는 경범죄는 범인의 주거지가 분명치 않을 때 이른바 주거부정에 한해서 현행법 체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공장소에 소란을 피웠고 그것이 경범죄 위반이고
신분증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주거 부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갑을 채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법조인들은 검찰 권력의 과잉 행사였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가벼운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해프닝 정도로 파악할 수 있겠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탄생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경찰, 공룡 경찰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행사할지를 잘 보여준 사건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은 자신의 기본권이 크게 침해되는 행사법 체계가 개정되는 것도 모른 채 그냥 권력이 자신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전되는 것을 그냥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앞으로 경찰 권력이 중국의 공안처럼 점점 비대해지면서 일반인의 일상의 삶 속까지 많은 부분들을 견제하거나 제어하거나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낳게 됩니다.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의 자화상의 한 단면입니다. 집중된 권력, 견제되지 않는 권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오용되거나 남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경찰 권력은 오용되거나 남용될 때는 바로 일반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